시비를 제일 많이 걸리는 쪽이 복서 쪽이 아닐까. 아, 됐다. 몰라. 아, 나는 됐어. 아, 됐어. 준용이 새끼 76kg야? 야, 이 개새끼야. 이거 욕을 하네. 이 새끼들 막 그러면. 그럼 경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복서들의 뻔뻔한 인터뷰, 번터뷰의 뻔치입니다. 자, 오늘은 MBC 신인왕 출신 저 박찬희 선수를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분당 정자동에서 CH 캐롤리나 피트니스 PT 팀장 겸 오후에는 연무동 챌린지 복싱에서 관장을 맡고 있는 박찬희라고 합니다. 딱 보니까 지금 복싱 몸은 아니거든요. 아, 뭐 그때 복싱 그다음 예. 해주세요. 아, 복싱 은퇴를 하고 네. 이제 계속 해왔던 게 복싱이다 보니까 네. 뭘 먹고 살아야 되지 하다가 이제 우민이 형이 저를 처음에 이제 헬스장에 이제 복싱 코치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그, 복싱 코치로 갔다가 예, 맞습니다. 복싱의 매력과 웨이트의 매력 딱 하나씩 먹고 보면은 뭐일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스트레스 해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재밌고 일단 예, 네, 그렇죠. 복싱은 진짜 재밌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통틀어서 아마 그 칼로리 소모가 제일 많을 거야. 근데 제일 재밌고 예. 안 지루하고 그죠. 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운동이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소가 아니면 그냥 뛰는 거 너무 웨이트는 정말 내가 딱 한 만큼 보인다는 거. 아, 네, 이 그죠? 결과물 그렇죠. 아, 그게 중요합니다. 복싱은 안 보이잖아요. 아, 복싱은 안 보이죠. 근데 웨이트는 한 만큼 딱 거울에 이제 보이기 네. 시작하면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가면 이제 시비를 제일 많이 걸리는 쪽이 복서 쪽이 아닐까.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죠. 그죠. 이준용 선수랑은 어떤 그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준용이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처음에 네. 그 체육관을 다니고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킥복싱 프로를 하고 있었을 때 같이 킥복싱을 예 준영이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관생으로 들어왔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막 애가 좀 이상해가 있나 해서 저랑은 좀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애가 아, 진짜 캐릭터 예 저랑은 좀 이제 많이 가는 길이 다르구나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일 오래 붙어 있네요. 네, 아니 이준영 선수는 같이 훈련도 하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게으름을 진짜 많이 폈다는데 어떤 식으로 폈어요? 아, 게으름을 폈다. 게으름을 핀 것도 게으름을 핀 거지만 네. 솔직히 체중 조절에서 제일 좀 많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타격이 있었고. 예. 체중 같은 경우도 저랑 준영이 같은 경우는 예. 이틀, 3일 만에 그것도 막 뭐 이제 좀 체계적으로 뺀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쥐어 짜내듯이 다 빼내고 막 이렇게 했었어서 네. 먹는 거를 잘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아. 예. 훈련 쪽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5층까지 뛰어 내려갔다가 뛰어 올라오는 인터벌 같은 걸 하면 네. 얘는 한 2, 3층쯤에 숨어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핵핵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그 숨어 있다가 가면은 그 코치님이 그러면 예를 들면 예. 제일 위에서 보고 있는데 리차드 코치님이 딱 보고 있는데 이제 리차드 코치님이 혹시 예 맞습니다 필리핀 코치님 예 맞아요. 아, 그냥 발소리만 따다다다 내면 몰라요.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아 얘는 좀 창의적이구나. 그 시합 스타일에서 좀 나타나잖아요. 예. 훈련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좀 자유로움 좀 예측 불가능. 그 필리핀 코치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네. 감량에 얽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때 시합이 일본 나고야에서 저랑 우민이 형이랑 그다음에 네. 이제 준영이까지 셋이서 같이 이제 시합을 잡혔었는데 그때 리차드 코치님이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체중을 몇 킬로까지 빼라라고 하는 계획표를 딱 만들어줘요. 준영이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목표한 체중을 맞춰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맞추고 있다가 네. 한 이제 일주일 전쯤에 필리핀 코치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69.몇 킬로 시합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때 한 72킬로인가 73킬로까지 이번 주에 맞추고 시합 일주일 전에 이번 주에 이제 3킬로 좀 가볍게 이제 컨디셔닝 하면서 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준영이랑 저랑 아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맞추자. 맞춰야지. 네. 개체량이라 생각을 하고 체중을 딱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걸 먹더라도 먹자 딱 얘기해서 딱 먹어? 네. 그렇죠. 일단 저희는 그 필리핀 코치 앞에서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으니까
딱 해서 막 거의 땀복을 입고 막 그 땡볕에 뛰고 와 나 더 못 뛰어 아 형 좀만 더 뛰어야 돼요 냉장봉에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막 기듯이 끌어안듯이 스파링도 하고 딱 끝나서 땀복 딱 벗고 올라가니까 한 73점 몇 거의 왔네요 왔어 그거죠 됐어 이대로 준비해 그러고 이제 코치님은 이게 토요일이었으니까 네. 집으로 퇴근하시고 자 준영이는 됐다 먹자 그래서 2층으로 딱 내려오니까 냉짬뽕집이 있어 너무 많이 월요일날 보여줘야 되는데 냉짬뽕 먹으면 어떡해요 일단 그건 신경 안 쓰고 기원이도 부르자 기원이 불러서 이제 셋이 냉짬뽕 먹고 그 배가 좀 덜 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덜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한 소화를 한 시간 정도 시키다가 이제 그 무한리필 샤브샤브 집이 있거든요 또 갔어요? 가서 셋이서 흡입을 하고 아니 뭐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와 배 터지게 딱 먹고 될 대로 되자 이건가? 아니 됐다 몰라 나는 됐어 됐어 끝났어 이제 개체량이 끝난 느낌이었어요 개체량이 끝나서 이제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각자 집을 헤어져서 그래 월요일날 보자 엄청 먹었죠 그때 또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때도 헬스장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오전에 이제 일을 하고 헬스장에 딱 도착을 했더니 오자마자 이석구순이 갑자기 막 정색한 얼굴로 찬이 체중계 올라가 봐 순간 깜짝 당황했죠 아 나는 이제 체중 올라갔으니까 다시 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라고 아니 나 안 올라갈 거야 나 운동 끝나고 올라갈게 그랬더니 안 돼 올라가 그래서 아 왜 그랬더니 준영이 새끼 76kg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필리코제디 네 필리코제디 한국말로 욕을 새끼가 막 이러면서 준영이 새끼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욕을 했더니 준영이가 체육관 그 사무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죠 아 짠 것처럼 저도 77kg가 나오더라고요 필리코제가 저한테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막 그러면서 아니 얼마 화가 나면 한국말로 욕을 하겠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서 다 뺐어요 네. 뺀데 준영이가 이제 시합 때 예, 시합 때까지 시합 직전까지 뺐어요. 이제 와, 일본 체육관에게 일본 시합을 가러 비행기를 타러 직전까지 저는 다 빼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좀 물 몸만 좀 축이면서 이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준영이 아직 2kg 오버라는 거예요 형 나 빼야 돼 예 아침에 전화를 해서 형 나 2kg 오버해요 그래서 어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요즘 어떻게든 빨리 해봐 해고 이제 공항에서 만나는데 그 비가 오는 날이었고 아 뭘 했겠지 했는데 우산을 들고 이렇게 뛰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산 들고 뛰었어요 네, 우산을 들고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대단하다 네. 근데 근데 그런 게 거의 일상이라서 그 초반에 연전 연승하다가 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매너리즘 같은 뭐 이렇게 정도 하면 되겠다. 나서.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그때까지는 좀 이제 생각도 하고 좀 재밌고 좀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약간 절박하게 운동을 네, 하다가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표치는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기계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좀 매너리즘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정신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컸고 그 이준영 선수의 영향이 있습니까? 잠깐만. 이준영 선수의 영향이라. 아, 그 정전 영상을 좀 보이긴 했어요. 아, 예. 아, 이렇게도 사는데. 알겠습니다. 패배는 첫 패배가 원우민 선수한테 패배를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우민이 형 예. KO 머신의 이제 시발점이 저였죠. 아. 우민이 형은 이제 KO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예. 저한테 밥을 한 번씩 사야 됩니다. 아니, 근데 원래는 같은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붙게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 뭐 원우민 선수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저는 우민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그 당시 때는 솔직히 네.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냥 뭐, 되겠지? 뭐 이 정도 생각? 내가 이기지. 왜? 뭐 그 정도. 아이고 그냥 어렵진 않겠던데 아 컨디션 조절에 실패도 있었고 네. 좀 이제 우민이 형이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좋더라고요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꾸 얼굴에 카운터 네, 아 체력도 많이 지치고 해서 아 그냥 비비다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하고 있는데 뒤로 빠지는 순간 제가 눈을 깜빡였는데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 순간에 우민이 형의 시작이었죠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약간 한남대 수원 태풍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막 그 원우민 선수가 김광희 선수한테 맞고 예. 그 다음에 맞았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가 이준영 선수가 도전해가지고 김정우 네. 선수가 그래 뭐 수원 태풍 와라 네. 그렇게 돼가지고 약간 대결 구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제가 한남체육관하고 이제 스파링 교류를 시작한 지가 진짜 꽤 오래됐거든요 서로 많이 했고 예, 제가 필리핀에서 전지훈련 갔다 와서 네. 그 다음 제가 그때 필리핀 선수들이랑 시합을 많이 했으니까 네. 그때 OPBF 챔프였었던 곽경석 선수라고 있었는데 네. OPBF 챔프였었나 어쨌든 그 곽경석 선수가 이제 탱크 랜디 수익고라는 선수하고 네. 그
시합이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랜디 스위코랑도 그 필리핀 내에서 거의 스파링 파트너십으로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좀 스파링을 좀 해줘라. 그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필리핀에 와서 제가 기술도 좀 많이 늘고 해서 아 뭐 초반에는 제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네. 뭐 괜찮은데? 그랬는데 이게 진흙에 빠진다고 해야 되나? 라운드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좀 가라앉히, 막 체력을 가라앉히는 느낌이 늪이지, 늪. 아, 진짜. 한남 스타일. 예. 네. 아, 황소를 키우는 데 같아요, 거기는. 복소같이. 복소가 아니라 항소를 네. 키우는 곳이. 들소에요, 들소. 지치질 네. 않아서. 수원 태풍은 어떤 곳입니까? 뭘 키우는 곳입니까? 준용이를 개보로 시작을 해서 뭔가 특이한 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병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을 이기지 않았어요? 그 일본 선수? 예, 일본 선수. 그 선수 전적이 거의 뭐. 예, 19승 2패였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걔가 OPBF 2위였었나 3위였었나 네. 그랬더라고요. 근데 잡았잖아요. 네. 모르고 가서 잡은 거예요. 아, 이때 준영이랑 저랑 우민형이랑 셋이 네. 이제 그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시합을 하겠다고 이제 대진표를 보내줬는데 걔네들이 한문으로 보내더라고요. 일본어로 네. 보내더라고요. 내가 붙는 애가 누구야? 준영이랑 나랑. 가기 직전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알았어요.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이랑 붙는 거야. 까지는 알았는데 이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처음에 1라운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좀 야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잘하니까. 예, 근데 제가 주먹을 쳤는데 이게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생각나는데 제가 잽을 치고 있는데 얘가 고개를 같이 돌리면서 피하더라고요. 카넬로처럼. 예, 그죠. 이렇게 피하더라고. 예. 야 이거 쉽지 않게 주먹을 날리면서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이제 웨이트도 좀 했어서 다시 복귀를 했었을 때니까 그냥 피지컬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되게 이제 힘들게 예. 만드니까 예. 시합 끝나고 많이 당황하더라고. 찬이 형한테 전적 얘기를 주니까 우와 모르고 했어. 모르고 했다 이게 진짜. 전적을 모르고 그냥 일본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애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선수로 잡았네요. 네. 어떻게 되나 보니까 몰라서 좀 부담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고요. 대단하다. 예, 나고요. 내가 키운 거 아니어서 찬이가 영웅이었을 텐데.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박찬희 선수와 네. 또 재밌는 펀터뷰를 했는데 네. 마지막 또 저희 또 공식 질문이 또 있으니까 네. 나에게 복싱이란? 내 청춘의 전부? 그랬었죠. 예. 예. 그게 제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그냥 그 안에서 꿈꾸고 네. 그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현실과 싸우다 결국에는 졌죠. 그래서 이제 졌다고 뭐 표현할 것까지 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 경험의 일부인 거죠. 네, 내 인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청춘을 내가 복싱과 함께 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싱이 기반이 돼 가지고 지금 또 내가 있는 거고 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게 또 펀터뷰 했고 예. 저희가 또 그 펀터뷰 하신 분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또 티셔츠를 준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예. 잘 입겠습니다. 예. 트위스코 빅 로고 티셔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엄청 잘 나가는 티셔츠입니다. 재고가 없어가지고 재질이 좋네요. 네. 오늘 박찬희 선수 오늘 펀터뷰 너무 재밌게 했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펀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펀치.